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역학 제6장 기체의 유동 및 우리가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유체의 유동이다 6-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상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죠. 정상유. 정상유는 우리가 이제 스테디 플로우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유체에 우리가 그 공기도 마찬가지지만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유체의 흐름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정상유다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유체과에서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편미분방정식 말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이꼬로 제로다. 그래서 유동장에서 이미 한 점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정상유다.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밀도의 변화 역시도 변화하지 않는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템퍼레이처 역시도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유체과에서도 해석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기체 유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미 한 점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유체 흐름 특성이 변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정의된 것이 우리가 정상유지요.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정상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언스테디 플로우 또는 논스테디 플로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흐름의 유체 흐름 특성이,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이미 한 점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압력이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0이 아니다, 변화한다는 것이죠.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빌러시티 역시도 제로가 아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덴시티 역시도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체 흐름 특성이 변화하는 흐름을 비정상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템퍼레이처 역시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한 점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비정상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스테디 플로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측류가 있어요. 측류. 측류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유체과에서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류라는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물체가 요가 유체라고 하는 경우는 유선이 일정하게 우리가 그 랜덤 없이 매끈하게 유체 입자가 매끈하게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측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네 번째 난류가 있죠. 난류. 자, 요거는 이제 난동하면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터블런트 플루이드다. 터블런트 플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체 입자가 유체의 층과 층 사이를 우리가 랜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혼합돼서 흐르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난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유동에 있어서 정상류, 여기에서 라미나 플로우, 측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안정적 흐름으로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측류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도 보게 되면 규칙적으로 흘러서 유선이 관로에 우리가 패러렐, 평행하게 흐르는 흐름을 측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유체 흐름이 터블런트 플루, 불규칙적으로 흐르다가 우리가 유동하는 흐름을 난류다, 이렇게 해서 유체과에서는 이 측류와 난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레이놀스 넘버를 갖고서 해석을 했지만,
여기에 열역학에서는 이 기체의 유동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 교재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이러한 유동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방정식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연속방정식 간단하게 기체에 있어서의 연속방정식을 우리가 일반에만 적어보겠습니다. 자. 자, 연속방정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열역학에서도 질량보존의 법칙을 적용하오다. 이렇게 질량보존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유체유동에 적용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스홀레이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연속방정식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M은 여기에서 비추적분에 거기에서 A에다가 우리가 W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기호를 뭐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뭐냐. 얘는 비추적이니까 비추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밀도의 역수로다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단위를 한번 적어서 우리가 열역학에서 우리가 기체가 유로계를 통과할 때 우리가 여기 연속방정식은 질량보존의 법칙을 적용해 갖고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얘는 뭐예요? 비추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위 질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체적이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경우는 유로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플로우의 오리오 유동 단면적을 말하기 때문에 메다 제곱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우리가 기체의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죠. 연속방정식에서 말하는 것은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다 이렇게 정리하면 메타 삼성 요거 메타 삼성 지워지고 넘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당 통과되어지는 기체의 질량은 일정하다. 어느 단면에서나. 그래서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컨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교재를 참조를 해서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체가 유동할 때 임의의 단면에서의 우리가 요 질량, 유량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단면을 단위에서 통과하는 기체의 질량은 일정하다, 콘스탄트다 라고 해서 1단면과 2단면 유로계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유로계 1단면과 2단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V1 A1 W1은 V2 A2 W2 이렇게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유로계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시간당 유입하는 흘러들어오는 기체의 질량과 유로계를 단위 시간당 2단면을 출구 단면을 빠져나가는 유체의 질량은 같습니다.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표기한 것이 기체에서의 연속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상유동의 에너지방정식 요거 정리를 해봤죠. 정상유동의 에너지방정식.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 우리가 해서 에너지 방정식 요것도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을 세컨 개념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정상 유동의 에너지 방정식 요거는 왜 표기됐냐면 우리가 이제 단열 유동에서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정상 유동의 에너지 방정식을 적어 놨습니다. 그럼 정상 유동의 에너지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게 되면 요거 Q 단위 질량이 우리가 유체에 가해지는 열량은 우리가 정상 유동이기 때문에 유동계 일량 테크니컬로 플러스 우리가 비엔탈피만 대대치죠. 비엔탈피만 H2-H1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W2의 자승 마이너스 W1의 자승 플러스 G Z2 마이너스 Z1. 요것이 우리가 플로우 시스템, 유로계의 기체 1kg이 우리가 통과할 때의 에너지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위 질량의 기체가 시간당 통과되어지는 에너지, 에너지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어빌리티를 말하기 때문에 단위를 그 조건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열 유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건이, 가정이 거기에 이제 교재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단열 유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Q는 제로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즐,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위 시간당 우리가 유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에 향한 일도 없다. 이렇게. 플러스 H2 마이너스 H1 플러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열 유동 개념인데, 우리가 노즐에서의 단열 유동의 노즐. 여러분, 노즐. 노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기는 점차 축소관이다. 알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압력을 감소시키고 압력이 감소되는 양만큼 우리가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키게 될 때 사용되어지는 기기가 노즐이다. 그래서 압력 감소, 속도 증가, 이렇게. 자, 노즐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니까 이렇게. 점차 축소관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입구의 속도에 비해서 요 출구에서의 속도가 우리가 여기에서의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출구 속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장에서 조건이 이 노즐에서는 입구 속도에 비하면 우리가 출구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입구 속도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 W2의 자승, 이렇게. 마이너스 W1의 자승은 요거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단위 질량의 우리가 유체와 갖는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그런데 다른 에너지양에 비해서 기체인 경우는 요것이 작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요것이 작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합니다. 무시.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한다. 이렇게. 게스인 경우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를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얘를 좌변항으로 이항으로, 얘를 좌변항으로 이항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H2 마이너스 H1은 2G 요거 2분의 W2의 자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는 여기에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H1 마이너스 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얘가 뭐냐? 얘가 우리가 가역 단열 팽창 시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역 단열 팽창 시 요거 비엔탈피 감소량. 요거를 우리가 가역 단열 연락차, 가역 단열 연락차 또는 우리가 시트 에디아베틱 시트 드롭, 에디아베틱 시트 드롭 이렇게 해서 가역 단열 열강화 연락차 이렇게 해서 단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노즐에서 출구에서의 속도, 얘를 우리가 암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는 루트 2H1-H2 이렇게 해서 이게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줄로 해야 돼요. 줄. 속도를 계산하려면. 그러면 1킬로줄은 몇 줄입니까? 1킬로줄은 1000줄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얘가 줄 퍼 킬로그램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2 곱하기 1000.
2000을 갖다 루트 벗기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는데 그대로 등식이 이렇게 돼서 44.7이. 이렇게. 요것이 우리가 노즐 출구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이론 속도예요. 요거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4.7이 루트 H1 마이너스 H2. 어? 요 공식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중력단위, 중력단위 개념에 대한 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가 이렇게 안 되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공학단위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을 갖고 논하게 되게 되면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가 루트 A분의 2G의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공학 단위를 위대했다면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가 요거 참고로다가 요것도 알아둡니다. 옛날에 여기 많이 나왔던 거예요. 또 이거 어차피 단위로 한 사람은 똑같은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2 곱하기 9.8 곱하기 A는 427분의 1의 일량을 갖다가 열량으로다가 환산해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2 곱하기 9.8 곱하기 427. 루트 벗기면은 91.4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공학 단위인 경우는 이게 단열 연락자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폴스 이러한 경우는 요거를 루트 벗기면은 얼마? 91.48. 자, 91.5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력 단위를 표기한 경우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는 요렇게 우리가 요것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 6-4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잘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 챕터는 요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정리한 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노즐 출구에 대한 속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단열 연락차, 단열 팽창으로 인한 비엔탈피 감소가 크면 클수록 속도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HS선도 우리가 수증기 몰레일 선도를 그려놓고서 거기에서 우리가 속도 계수,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고, 노즐 조율, 이런 거 이제 돼 있는데, 일단은 노즐 조율이 뭐냐 하게 되면, 노즐 조율이라고 하는 경우는 가역 단열 팽창 시 우리가 비엔탈피 감소량과 비가역 단열 팽창 시 실제 변화에서의 우리가 비엔탈피 감소량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역 단열 연락차. 분의 실제 연락차, 정미 연락차. 이렇게. 요것이 우리가 노즐 효율이에요. 노즐 효율이라는 것은 가역 팽창으로 인한, 가역 단열 팽창으로 인한 비엔탈피 감소량과 비가역 단열 팽창 시 우리가 실제에서의 비엔탈피 감소량. 요거를 우리가 노즐 효율이라고 그래요. 노즐 효율은. 노즐 효율은 1보다 작지요. 왜? 손실계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계수, S, 손실계수, 이렇게. 만큼, 우리가, 요거는 1보다 작다. 아? 자, 그러면, 얘는 손실계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시 뭐를 생각하냐 하게 되면, 속도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계수랑 노즐에서의 속도계수, 이렇게. 자, 속도계수는 어떻게 정의되냐? 속도계수는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우리가 노즐 출구에서의 이론 속도와 노즐 출구에서의 실제 속도. 요거에 대한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대로 한번 써보면 얘는 44.72의 루트 H1-H2. 얘는 44.72의 루트 H1-H2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지우죠.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 요런 루트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요거 중요한 겁니다. 루트 H1-H2
H1-H2'. 이렇게 해서. 아, 이러한 경우는 다시 쓰게 되면 얘는 루트. 요거는 뭐예요? 노즐 효율하고 같죠? 그래서 이타 노즐 효율. 요거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루트 1-S 손실 계수. 이렇게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거를 기술했냐 하게 되게 되면 양변을 제곱을 해 봅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속도 계수의 자승 요거는 요것도 제곱을 하면 루트가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H1-H2 H1-H2'1' 이렇게 요것도 제곱을 하면 노즐 조율 요것도 1-S 그래서 노즐 유동에서의 이러한 등식 조건이 부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즐에서의 가역 간열 팽창 시 비엔탈피 감소량과 또 우리가 비가역 단열 팽창 시 실제 우리가 단열 연락차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림으로 도식적으로 다 표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디서 표기를 해서 해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선도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HS선도. 우리가 여기 증기에서는 이 HS선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압력 일정한 선은 완만한 곡선을 그려지죠. 그래서 완만한 곡선에다 이렇게 해서 얘가 압력 P와 또 하나의 압력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P2.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같은 압력선이지만 P1이 P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니셜 조건이 여기에 1번 이렇게 가역 단열 팽창 하게 되면 엔탈피가 감소한다. 단열 팽창 이렇게. 2번. 그러나 실제 변화는 어때요? 실제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2 다시 이렇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탈피 이렇게 정리해요. 요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가역 단열 팽창 시 비엔탈피 감소량이 되죠. H1-H2. 요거에 우리가 이제 가역 단열 팽창 시 비엔탈피 감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 빼기 얘 이렇게. 그럼 비가역 단열 팽창인 경우는 여기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돼서 여기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H1에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H2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비가역 단열 팽창 시 비엔탈피 감소량이 우리가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자. 이것도 우리가 가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등엔탈피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H2 1' 이렇게 쓰죠.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야? 에디아베틱 1 요거 실제 단열 연락차. 여기에서 요거는 얘 빼기 얘는 뭐야? 에디아베틱 시트 드롭에서 가역 단열 팽창 시 비엔탈피 감소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는 어느 게 빨라요? 속도는 이론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얘가 빠른 거죠. 왜? 단열 연락차가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지요. 얘가. 자, 그림상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론 연락차하고 실제 연락차에 대한 요거.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S라고 그래갖고 요걸 이제 손실계수다 그래서 손실계수. 요거는 가역 단열 연락차와 요거, 요거를 뺀 거죠. 요거를 빼게 되면 요거에서 요렇게 되죠. H2-H2. 가역 단열, 요 손실계수는. 그러니까 손실계수라고 하는 요 S는 손실계수는 어떻게 돼? 요게 우리가 이제 손실계수예요, 손실계수.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뭐야, 얘는. 얘는 HAD-HAD1'. 이거 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손실계수라고 한다, 손실계수. 이렇게. 그래서 요 HS선도에서 가역 단열 연락차, 실제 연락차, 그 다음에 손실계수. 요거를 여기서 한번 도시해 봤습니다.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